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알레르기 비염의 실내 환경 관리 요령 5가지. 환절기, 네. 가을철 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어떤 관리 요령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 관리 요령, 집 먼지 진드기 없는 깨끗한 침실.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씩 55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줍니다. 그리고 베개 속은 씨앗이나 깃털을 쓰지 않습니다. 침실은 자는 것 외에 작업이나 놀이 장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 침구류에 집먼지 진드기 투과 방지 커버를 씌워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일단 중요한 게 침구류, 내가 자는 곳을 잘 정비해야겠네요. 두 번째 관리 요령입니다. 카펫 사용은 NO! 커튼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기. 카펫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 커튼은 55도씨 이상 뜨거운 물로 세탁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합니다. 카펫, 카펫이라고 하는데 이게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하나의 물건? 뭐 그런 건 것 같아요. 세 번째 관리 요령, 헝겊으로 된 생활용품은 주의 깊게 관리. 헝겊으로 된 인형은 55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줍니다. 헝겊으로 쌓여있는 가구들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가죽으로 교체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네 번째 관리 요령, 청소할 때 조심해야 할 점! 청소할 때는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합니다. 집안을 자주 청소하고 집 먼지 진드기에 과민한 사람은 청소 직후에는 방 안에 있지 않도록 해줍니다. 눈에 보이지 않아도 먼지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습니다. 청소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마지막 다섯 번째 관리 요령입니다. 놓쳐서는 안 될 실내 공기 관리. 집 먼지 진드기는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합니다. 실내 습도는 40에서 50%로 유지합니다. 실내 습도를 50% 이하로 하기 위해 되도록 가습기 사용을 피하고 습한 계절에는 에어 컨디셔너를 사용해줍니다.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되 필터를 적절한 시기에 교체해주는 게 좋습니다.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셨다가 관리를 좀 잘 해주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